이윤 추구보다 사람을, 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 사회적 기업이 양적으로는 많아지는 반면 질적인 면에서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대용량 정수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신규 채용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한다는 것. 이곳에서 근무한 지 4년째 되는 정원영 씨. 올해 61세인 그는 퇴직 후 일할 곳이 없어 생활고를 겪어야 했던 노동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곳은 바로 이 업체입니다. 뭐 구직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두세 군데 이렇게 직접 뭐 취업에 그 면접도 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뭐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타 직장에 이렇게 취업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주식해서 구치에 들어와가지고 뭐 일정한 그 월 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수입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 정 씨처럼 고령자나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회사의 대표 유인수 씨는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도내 사회적 기업은 447개.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기관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실 노동 취약계층들을 고용해서 어떤 활발한 영업수익을 바란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라든가 또는 그 운영자금에 필요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회적 경제에 맞게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사회적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1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토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 조성과 판로 개척을 돕고 컨버넌스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인건비 지원에만 그쳤던 것을 연구개발과 판로 개척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은 경기도 올해 10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질적으로 성장해 경기도가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